아이유님 오늘 한 가지 골라봐요. 이세 가지 중에 두구두구두구두구. 안녕하세요, 아이입니다. 오늘은 고른 거 만들 거예요. 갖다 주세요. 짜잔, 옥스포드 이수신 거북선이에요. 와! 이렇게 뜯어 있어요. 봐봐요. 우와! 웬일이에요, 그쵸? 이렇게 들어 있어요. 봐봐요. 상자를 여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포장돼서 들어있네요. 맞아요. 여기 이거 돛. 돛. 여기 돛이 이렇게 하여요? 봉지가 엄청 많죠? 이거는 무기와 옷들인가 봐요. 우와, 진짜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와, 이거는 바로 그 거북선의 철각. 철각. 봉지 세워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봉지. 14봉지에다가 그 다음에 요 도시 두 개고 큰 설명서. 아유님 잘할 수 있겠어요? 네, 아유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사람을 만드는 게 뭔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지금 설명서 보고 있는데 종이옷 같은 것을 입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옥스포드는 레고하고 사람 모양이 좀 달라졌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조립이 되어서 나오는데 앞뒤가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는데 몸통은 일체형이고 다리는 레고하고 좀 다르게 생겼어요. 튼튼해 보여서 가지고 노는 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미니피규어 한번 볼까요? 우리의 영웅 이순신 장군입니다. 여기 약간 그 종이 재질로 된 갑옷을 안쪽에다 입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갑옷을 입히고 머리를 껴서 이렇게 늘려놨어요. 그리고 얼굴은 하나거든요. 모자를 벗기면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 프린팅이 이렇게 진하게 나 있고 뒤에는 따로 없네요. 무기는 이렇게 칼집이 이렇게 같이 있어서 멋있는데 칼 이렇게 뽑아보면은 칼이 이렇게 스르르르 뽑히겠죠? 다음은 같이 들어있는 권장군이라고 합니다. 갑옷은 이순신과는 다르게 이제 철로 된 갑옷을 입고 있고요. 얼굴은 똑같이 한쪽 면만 있어요. 한쪽 눈이 무시무시하게 하우동같이 생겼다. 똑같이 이렇게 칼을 한 자로 들고 있고요. 다음은 병사 두 명이에요. 이름이 김충신이랑 박칠석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화살이 엄청 특이하죠. 이 화살이 이거 조립해서 끼는 부리긴 되게 돌아가고 뒤에서 팍 누르면은 싸지기도 할것 같아요. 옷은 종이 재질인데 이게 막 구겨지거나 그런 얇은 종이 재질은 아니고요. 얼굴은 똑같이 한쪽 면만 있고 둘이 미묘하게 얼굴은 달라요. 무시무시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일본 색깔이 짙어 보이는 갑옷을 입고 있고요. 칼은 이렇게 쌍칼을 들고 있어요. 자세를 이렇게 포즈를 잡아봤습니다. 도요토미는 머리가 하나 더 있죠? 진짜 옛날에 일본 무사 같이 생겼네요. 그리고 이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타고 온 배인가봐요. 그냥 조그만한 배예요. 레고 배랑은 좀 다르게 생겼는데 조금 더 귀엽게 생긴 느낌이기도 해요. 깃발이 이렇게 있어요. 아유님 조립 잘 되고 있어요? 네. 이것 봐봐요. 벌써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네. 우와, 실내 안에 총통이 들어있네요. 맞아요. 우리나라 전통 대포를 총통이라 그러거든요. 총통? 열심히 조립 중인 아유입니다. 아유님 다 됐어요? 네. 여기 닷도 있네요. 깃발도 엄청 크네. 그리고 여기에 조성국인가요? 이거는 한자가 써져 있는데. 우리나라 깃발이에요. 예. 네. 이거 안에도 열려요. 포가 이렇게 하나씩 달려 있어요. 노도 있고. 이 은색 철판은 막 번쩍번쩍 빛이 나네요. 앞에는 보면 폭탄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철과 업앤다운이에요. 열렸다 닫혔다 하네요. 맞아요. 거기서 화살 쏘는 거예요? 아니요, 쓰고 있는 건데요. 이순신 장군은 뭐 하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 있어요? 엄청 크고 멋있네요. 아유님 다 만들어 보니까 재밌어요? 네. 오늘 옥스포드 한 아유, 안녕!